안녕하세요. 루트나잇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바로 WWDC 2호가 열릴 예정이죠. 키노트 후에 다시 정리해드리겠지만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새벽 2시에 열리기 때문에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iOS 2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전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앞선 영상에서 해당 소식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iOS 26이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하셨을 텐데요. 애플은 올해부터 모든 OS에 26이라는 동일한 숫자 버전을 붙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iOS 19는 iOS 26, iPadOS 19는 iPadOS 26과 같이 모두 26으로 통일될 전망입니다. 이 숫자는 해당 OS가 사용될 연도를 의미하는데요. 2015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사용될 버전이 바로 26번대입니다. 이에 앞으로 숫자만 봐도 연도와 함께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선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WWC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바로 iOS 26 디자인의 전면 개편입니다. 내부 코드명은 Solarium으로 일광욕실이라는 뜻인데요. 빛이 잘 드는 투명한 공간처럼 비전 OS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홈화면, 잠금화면, 위젯도 새로운 스타일로 바뀌지만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부 루머에선 아이콘이 원형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대부분 기존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I도 개선되어서 메뉴와 버튼 구조도 흐름이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iOS뿐만 아니라 iPadOS, macOS, tvOS, watchOS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일관된 디자인과 UI로 통일성을 높일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AI 기능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AI를 이용한 배터리 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서 사용자 패턴을 분석해서 앱 전력 소모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Generative Shortcut이라는 기능으로 AI 기반 명령어를 자연어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구글 제미나이가 Siri로 새로운 AI 파트너로 통합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2024년 발표된 개인화 Siri입니다. 메일, 메시지 등 개인정보 기반 작업을 지원하는 개인 컨텍스트 기능은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 출시 일정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iOS 26에는 새로운 앱과 기능도 대거 추가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바뀌는 점은 기존의 게임 센터가 게임 앱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게임 추천, 친구와 플레이, 플레이한 게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맥에서 지원하던 미리 보기 앱도 제공될 예정인데요. 이에 PDF 열람, 편집, 주석 기능을 iOS에서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화 앱은 즐겨찾기, 최근 통화, 음성 메시지를 하나로 보는 통합 보기 옵션이 생기고 AI 실시간 통화 번역 기능도 추가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파리는 주소창이 더 유리 같은 디자인으로 개선되며 카메라 앱은 설정 메뉴가 플로팅 팝업 메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시지 앱은 그룹 채팅 투표 기능과 자동 번역 기능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플레이에도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될 전망인데요. 큰 텍스트 기능과 차 안 아기 울음소리를 감지해서 알림을 보내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에어팟에도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됩니다. 다른 언어 사용자와 대화를 실시간으로 번역해 전달하는 실시간 음성 번역 기능, 머리 움직임으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헤드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고 사용자가 잠들면 자동으로 음악이 일시 정지되는 수면 감지 기능과 함께 마이크 페어링 성능 향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결성도 향상되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연결한 와이파이 정보는 기기 간 자동 동기화하는 기능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폰으로 한번 로그인을 했으면 사용자의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에서는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또한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폰으로 eSIM을 더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공개될 iOS 26은 아이폰 SE 2세대 그리고 아이폰 11 모델부터 상위 모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부 기능은 최신 모델에 한정해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쉽지만 WWDC 이후에서는 신제품 공개는 없을 예정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나인이었습니다.